일기장이. 어, 아니야. 일기장 왜 썼고? 아니, 엄마 한 40권 되는데 내가 네. 4학년, 5학년, 6학년치만 한 권씩 그냥 갖고 왔어요. 아, 진짜요? 아, 저건 진짜 보물이에요. 일기장을 왜 갖고 엄마? 이건 프라이빗한 거야. 얘가 어떻게 저기 글씨 쓴 거. 그게 이제. 아니, 이거 뭐야? 이거 봐. 재밌어, 도현 네. 일기가. 장모님도 그럼 집에서 가끔이나 또 보시고 하시는 거예요? 어, 보고? 응. 어떤 때는 눈물도 흘리고 그래. 저, 주제, 오늘부터 겨울방학 시작, 느낌표. 아, 기다리고 기다리던 겨울방학이 돌아왔구나. 어, 장도현이 글씨도 잘 썼네. 글씨도 너무 잘 썼네. 아유, 아기 때 저렇게 잘 썼네. 글씨가 거의 책 같아요. 이번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이 장선생께서 지은 시를 읊어보겠노라. 웃기려고 했네, 웃기려고. 눈이 내렸구나, 온 세상에 내렸구나. 비행기를 타고 왔나, 낙하산을 타고 왔나. 벌거벗은 나무에게 하얀 잠바 입혀주고 얼어 죽은 풀아가씨 몸을 솜 이불로 덮어준다. 여기 일기예요? 아니면 자작 시예요? 자작 시를 쓴다고 했어요. 저게 뭐야? 이게 완전 킬링 파트인데요? 얼어 죽은 풀아가씨 몸을 솜잎을 덮어준다. 난 이 대목이 그러니까요. 어. 심금을 울리는데요. 가사에 차용해도 돼? 아, 몰라. 난 다 갖다 써. 눈 오는 날 아침? 저는 사실 일기장 보고 그 어휘력이나 이런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. 그렇지. 어떻게 저 나이에 저런 감성이나 저런 은유를 할 수 있지? 라는 생각에 진짜 좀 감탄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. 이거는 이제 5학년 때. 이게 뭐야? 진정한 사랑은 무엇일까? 이제 나도 의젓한 5학년. 머릿속에는 공부라는 낱말을 꽉꽉 집어넣으려고 했지만 머릿속의 한 구석에는 사랑이라는 이게 무슨 낱말이 숨어 있었다. 성숙하네. 성숙해. 네. 사랑의 대상은 5학년 일반 선생님. 나는 언제부터인가 그 선생님을 사랑하고 있었나 보다. 지워버리려고 했지만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. 아이고야. 말로는 5학년 일반 선생님은 코주부래 하며 놀리기도 했지만 복도에서 선생님과 마주치면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는 이상한 느낌이 있다. 뭐 머리 가는 줄 알았더니 저쪽에 있었네. 나도 어디 방 깊숙이 들어간 줄 알았지. 그러면 진정한 사랑은 무엇일까? 이왕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으니 뭐 결혼한다 어쩐다 그러는 마음은 없애고 그냥 스승과 제자로서의 순수한 사랑만 남았으면 좋겠다. 좀 질투난데요? 11살 때 이미 사랑을 알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머님이 이게 내용이 이제 그래. 좋으니까 보관하고 계셨구나. 그래.